네, 챕터 리뷰 5 갑니다. 뭐가 나오냐면 어법, 그 다음에 어휘에 대한 내용 나올 겁니다. 어법이나 어휘 문제 푸는 데는 사실 중요하게 뭐 이렇게 어렵진 않게 풀수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문제들을 각각 어법에 관련된 사항들을 여러분이 왜 이게 정답이고 왜 이게 정답이 아닌지까지는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마 17과하고 18과는 아마 안 나오잖아, 학교에서. 근데 그것도 한 번씩은 좀 풀어보시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 뭐 학교에서 외부 지문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외부 지문이 사실 어디에서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장 쉽게 낼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리딩 파워 17과 18과의 내용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은 한번 해보니까 한 번은 꼭 읽어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어. 표현 알았지?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봐봅시다. 어법상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 여기서 왜 make가 making으로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이해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시는 게 좋다고. 서술해 보세요. 이유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한번 봐봅시다. How much of your food should be cooked? 당신의 음식이 얼마만큼 많이 should be cooked? 요리가 되어야 되는가? 익혀져야 하는가? 라고 나와 있지. proponent라는 표현, 여러분, 혹시 opponent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나? opponent 하면 상대방, 적이란 뜻이야. proponent 하면 여러분 무슨 말이야? pro라는 표현은 뭐 받아들이는 거, 찬성하는 느낌이야. 그래서 옹호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여기서도 마찬가지인가요? 뭐라고 나와있나요? 지지자라고 나왔나요? 오케이. 새롭게 인기 있는 low food diet, 생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생식의 지지자들은 주장합니다. proponents claim.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 접속사라고 주장하나 봐. 자, 쿠킹이라는 것은 익히는 것은 비타민과 엔짐스를, 이 비타민과 여러분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소를 파괴한다고 주장합니다. 까지가 하나의 문장이야. 그치? 그리고 나서 동사 형태가 또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뒤에 나와 있는 거 뭐로 바꿔줘야 된다? 분사, 구문으로 바꿔줘야 된다. Making, 하나 더, and therefore contributing 까지. 이렇게 병렬 구조 보셔야 됩니다. 뭐 하면서? 만들면서 뭐를? 음식을 뭐 하기 어렵게? 소화하기 어렵게 만들면서. make라는 동사는 우리가 오형식 동사라고 얘기하죠.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difficult라는 형용사 형태 나올 수 있다는 거. 뒤에 나와 있는 to digest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기에 정도라고 해석되는 부사적인 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부사적인 용법, 형용사 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하면서? 그러므로 질병의 원인이 되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옮겨로 All traditional peoples cooked some or most of their foods 하고 나와있지? 모든 전통적인 사람들은 요리를 했습니다. 익혔습니다. Some of their food, 그들 음식 중에 일부를, 그리고 most of their food, 그들 음식의 대부분을 익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심지어 in the tropics, 어디에서도 열대우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근데 그곳이 어딘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 선행사 tropics하고 나와 있으면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이 어떤 문장의 구조가 나와 있는지 판단을 해야 where이라는 관계부사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뒤에 문장은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where이라는 관계부사의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사람들이 뭐할 필요가 없는 did not have to build fires, 불을 피울 필요가 없는, 뭐 하기 위해서? To keep warmth.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불을 피울 필요가 없는, 심지어 이 트로픽에서도 그들은 build fire every day. 요리를 하기 위해서 매일 불을 지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In addition to라는 표현은 뭐뭐 외에도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치사 형태입니다. 뒤에 동명사 형태까지 같이 보셔야 될것 같아요. In addition to cooking grains, 어떤 곡물류를 익히는 것 외에도 그들은 보통 cook their vegetables. 그들은 그들의 채소를 익힙니다. 동격 the very food. 바로 그 음식입니다. 그쵸? 바로 한번 쳐볼까? Some recommend that people eat raw 하고 나와 있지. 앞에 나와 있는 food라는 표현을 꾸며주고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절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몇몇 사람들은 recommend 한다 그랬어. 추천한다라고 해 있죠.
뒤에 나와 있는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형태에서 여기서는 당위성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people과 it 사이에는 조동사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구문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사람들이 먹어야 하는 뭐를? 음식을, 바로 그 음식을 어떤 상태로? raw한 상태로, 날것의 상태로 먹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음식인 그들의 채소도 뭐한다? 보통 익혀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문장은 우리가 서술형으로 한번 적어보셔도 굉장히 좋은 문장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in addition to라는 표현은 우리가 삽입으로 한번 빼놓으셔도 아주 좋은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why cook? 왜 익히는가요? 자, cooking. 익히는 것은 helps 도와줍니다. 라고 나와 있어. 뭐 하는데? neutralize many naturally occurring anti-nutrients and irritants in food. 음식에 있는 자연스럽게, 많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양분 흡수를 방해하는 물질이라든지, 혹은 irritants 하면 여러분 자극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극물을 neutralize, 중성화시키는데, 그치? 순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단 말이야. 저기 나와 있는 neutralize 앞에는 to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help라는 녀석은 뒤에 목적어 자리에 바로 to 부정사를 취할 수도 있지만 원형으로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죠? 또한 뭐 하면서? breaking down, 부숴버리면서. 뭐를? 소화될 수 있는 섬유질을 부숴버리면서. 맞아요. 자, such as beans and potatoes. 뭐와 같은? 콩과 감자와 같은 많은 음식들은 indigestible until cooked. 뭐 되기 전까지, 얘들아? until cooking 하지 마시고요. cooked. 요리가 되기 전까지, 익혀지기 전까지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자 생으로 먹으면 안 돼요. 감자 생으로 먹으면 그 독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콩은? 콩도 그런가? 콩은 딱딱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지금 먹고 있는 콩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제일 처음에 이렇게 껍질 벗겨졌을 때는 그렇게 딱딱하진 않아. 여러분이 먹고 있는 콩들은 웬만하면 거의 다 건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딱딱해가지고 이빨 나가는 거야. 그치? 함부로 씹어 먹지 마세요. While cooking, 뭐 하면서? 요리를 하면서, 익히면서, 특히 매우 높은 온도에 익히는 것은, 맞아? 문장에서 여기서는 cooking이 주어 역할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Does destroy some nutrients. 여러분, 여기 does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얘가 동사가 아니고 destroy가 동사겠죠? 이 녀석은 동사를 강조해주는 do, does, did이었습니다. 일반 동사 강조였죠. 정말로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약간의 이 영양분들을. 그렇지만, it makes minerals more available. 그것은 미네랄들을 더욱더 이용, 잘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라고 나와 있어. 맨 마지막 문장이 여러분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런 문장에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습니다. 혹시 가운데 정도에 why cook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9번 문장인가, 6번 문장인가요? 이렇게 물음표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음식을 익혀 먹는 이유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개만 좀 나눠봅시다. 아까 in addition to라는 표현 여러분 서술형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말씀드렸고요. 아까 여기 지지자들이 있는 이 부분도 여러분 서술형으로 꼭 한번 적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장에서 주어하고 동사 정확하게 수일치 시켜주셔야 되고요. proponent, claim이라는 표현 나와 있고요. 뒤에 나와 있는 병렬구조, making과 contributing 이 정도는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문장이죠. 그리고 순서도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요. 여러분 2번 문장까지요. but 앞에까지요. 3번 문장부터 4번 문장까지요. to cook까지요. 그 다음에 in addition to라는 문장이 있었을 겁니다. in addition to 5번 문장부터 why cook? 이 문장 6번 문장까지. 그 다음에 7번 문장부터 맨 마지막까지 총 4개의 단어들로 여러분 해석을 좀, 구분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2번 같은 경우가 지금하고 딱그 알맞은 글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지구 온난화 이것 때문에 우리 난리잖니, 그치? 막 홍수 나고 지금 난리잖아, 전 세계적으로. 2020년이 아마 거의 선생님도 맞는 최악의 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 학생들은 더 심하겠지, 그치? 지금 여러분들은 괜찮아, 사실.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생각해봐. 그 친구들은 지금 답도 안 나올 거야, 아마. 나 아는 친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지금? 고3이면 지금 8월달이니까 진짜 한창 스퍼트 달려야 될 때거든?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8월달 되면 애들이 평소에도 다 지쳐있는 상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달릴 애들은 지금부터 막 달려야 되거든? 근데, 왜냐하면 9월 모평 있잖아. 9월 모평 한딱 보고 가는 거야. 왜? 거기서 딱 제대로 맞아 놓으면 수능도 웬만하면 잘 맞거든. 괜찮게 맞거든. 근데 지금 고등학생, 고등학교 3학년들 보니까 영화 봐. 영화 보고 있다고. 영화 평론하고 있고. 정신없더라 지금 보니까. 뭐 놀고 있고. 자, 어법으로 맞는 표현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 단수냐, 복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가장 쉬운 A번의 문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여러분, is냐, are냐라고 물어봤으면 당연히 여러분 주어만 찾아주면 되겠잖아. 어딨어? 여기 있지. variations라고 나와 있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동사는 are, thought. 그쵸? 아주 쉽게 갈수 있습니다. 가운데 나와 있는 짝대기는 여러분, 없애셔도 됩니다. 자, long-term climate variations on Earth 하고 나와 있어. 지구상의 장기적인 기후 변화는 하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예시를 드러냈어. Ice ages 하고 빙하기는 are but one example. 여기서 but이라는 표현은 단지 정도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데 이 지구상의 아주 장기간의 기후 변화들이라는 것은 are thought. 여겨진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to be influenced. 영향을 받았다고. 영향을 받는다고 여겨집니다.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냐면, by such factors as, 뭐와 같은, small wobbles in Earth's orbit. 이 지구의 궤도라고 할까요? 지구의 궤도의 약간의 흔들림과 같은 요소. 그리고, the inclination of its axis. 여러분, X라는, X라는 표현은 축입니다. 그쵸? 축의 약간의 경사의 그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뭐뿐만 아니라, as well as 뒤에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radiation cycle 뿐만 아니라, 그치? 복사 에너지의 주기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지구 궤도의, 그 다음에 그것의 경사, 축의 경사의 약간의 흔들림, 동요와 같은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지구는, 직각에서, 수직이라고 얘기한가? 수선에서 23.5도 정도 기울어져 있잖니. 그치? 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가 조금만 23.56도로 기울어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각각의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그 복사의 양이 굉장히 달라질 거란 말이지. 그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야. 앞에 나와 있는 장기간의 기후 변화라는 것은. 됐어? 자, 이러한 variation들은 일어납니다. 몇 년의 주기로? 만 년의 주기로 일어납니다. 혹은 even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 하고 나와 있지. 심지어 수십만 년 주기로 일어난다라고 나와 있어. An ice core 하고 나와 있습니다. 가로 한번 쳐볼까요? Drilled at Lake Vostok in Antarctica 라고 나와 있죠. Antarctica는 어디야, 얘들아? 남극 대륙이지, 그치? 남극 대륙의 Lake Vostok 호수에서 파내진, drilled, 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나와 있는 ice core, 여러분, 얼음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얼음 조각은 드러냅니다. 뭐를 드러내냐면, 여러분, 앞에 선행사는 분명히 없어. 그렇기 때문에 대시나 와시나 둘다 나올 수 있겠지만 뒤에 문장의 구조를 보셔야 되겠지. 대신 뒤에 완전한 문장의 구조를 취하고요. 왓은 불완전한 문장의 구조를 취합니다. For most of the last 25만 년, 지난 25만 년 동안 지구라는 것은
has been considerably colder. 뭐 했다? 상당히 더 추웠다. 오늘날 그런 것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늘날 추운 것보다 25만 년 동안 더 추웠다라는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그걸 뭐 가지고 판단했다고? 저기 나와 있는 남극 대륙에 있는 거기에서 판 얼음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해볼 수 있었다라는 거지. 그치?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지만 잘 모르니까. 그치? In fact, 연결어는 나와있어. 사실, the relatively warm weather. 상대적으로 따뜻한 기온은, 그치? 바로 한번 쳐볼까요? experienced부터 on earth for the last 만 년. 여기까지 가르치시면 됩니다. 자, 경험되는 이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 experienced라는 표현은 PP 형태입니다. 이 PP 형태의 되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지구에서 경험된, 지난 만 년 동안 지구에서 경험된 따뜻한 기후는, 따뜻한 날씨는 문장에서 주어는 weather, 동사 looks like, 뭐처럼 보인다? 이상한 기간처럼 보인다. 그쵸? When compared, 뭐 했을 때? 비교했을 때? 아니, 비교되었을 때. 날씨가 비교하는 게 아니고 비교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ompared with라고 하시면 되겠죠. 지난 20만 년 동안과 비교하여서 10,000 years라고 나와있죠. 만 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 년이라는 것은 it's a short period in geologic terms. 어떤 지질학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지질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만 년은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it covers, 그것은 다룬다, 포괄한다 정도라고 cover이라는 동사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것은 포괄합니다. Just about the entire span of modern human civilization. 그쵸?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현대 인간 문명의 거의 전 시간을 포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우리 인간의 역사가 만년 넘은가요, 혹시?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거 언제 나온 거야? 옛날에요, 하지 마. 당연하지, 그치? 엄청나게 만 년이라는 생활이, 시간이 당연히 지질학적으로는 굉장히 작은 개념일 수도 있어. 왜? 우리 지구가 한 60억 년 됐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그 중에 만 년은 아주 적은 시간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중에 인간, 특히 여기 나와 있는 현대 인간의 문명이 등장했던 그 순간부터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 않았을까? 아, 뭐라는 거예요? 아주 긴 시간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어떤 기간이었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여기다가 빈 칸을 좀 쳐놓으셔도 괜찮지 않나. Unusual한 period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In fact 있었던 문장이 있죠. In fact 있었던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었습니다. 이 문장이 전체적인 주제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장은 우리가 서술형으로도 한번 적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In fact부터 어디까지니? 2만 년까지, 20만 년까지인가요? 이 문장은 우리가 삽입으로 한번 빼놔봐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총 다섯 문장밖에 없는데요. 굳이 한번 나눠봅시다. 1번 문장부터요. From the sun까지 한번 나눌게요. 제 2번 문장부터 2번 문장 끝까지요. 자, on ice core 3번 문장부터 4번 문장 끝까지 갈게요. 20만 년까지요. 그 다음에 10,000 years부터 맨 마지막까지 총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이구나. 이례적으로 따뜻했던 지난 만 년의 기간에 대해서 이 글은 서술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자, words can be clues to inner experience 하고 나와있어. 이 말이라는 것은 뭐가 될수 있다? 어떤 단서들이 될수 있다. 뭐에? 내적인 경험에 대한 단서가 될수 있다. 뭐 하면서? 드러내주면서, 밝혀내주면서, 숨겨진 생각이나 감정들, 혹은 원하는 것들, 뭐 욕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드러내주면서. 무의식적으로 말로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저 사람의 숨겨진 생각이라든지 감정, 욕구, 욕망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We can therefore, 그러므로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들을.
in the much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아주 같은 방식으로. 뭐와 같은? We use non-verbal messages. 우리가 뭐 하는 것만큼? 이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만큼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뭐와 같은? 목소리 톤이라든지, 또는 스피치, 말의 속도라든지, 크기라든지, 또는 표현들이라든지, 또는 몸의 위치라든지, 움직임을, 움직임과 같은 것들. 그치? 이런 non-verbal 메시지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만큼. 뭐 하기 위해서? To help understand athletes. 여기도 나와 있는 거, help 다음에 to 부정사. 여러분, 생략되어 있는 거야. 운동선수들을 이해하는 데 돕기 위해서. 그쵸? 운동선수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소리의 톤, 말의 속도와 음량, 얼굴 표정, 그리고 몸의 자세와 움직임과 같은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을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나와있지. 뒤에 바로 however이라는 연결어 또 나와있네요. 그러나, 이 말이라는 것은 not only 할 뿐만 아니라, but also 합니다라고 나와있지. 이 말들이라는 것은 그들의 경험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contribute to it. 뭐 한다? 그것에 기여하기도 한다. 이 그것이라는 표현 여러분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experience를 그대로 받고 있는 말이 it이었습니다. 뭐 하면서? 작동하면서. 뭐로써? as a feedback loop하고 나와 있어. 이 feedback 회로로 작동하면서 경험에 기여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An example. 하나의 예시는 would be 뭐가 될 것이다? 한 운동선수가 될 것이다. Who call themselves losers. 그들 자신을 루저라고 부르는 한 운동선수들을 예시로 한번 들어봅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치? They not only, 그들은 뭐할 뿐만 아니라, not only 할 뿐만 아니라, but also 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들은 그들의 dissatisfaction, 그들의 불만족과 행복하지 않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강화시킵니다. 그들의 importance라고 나와 있어요. 좀 단어 알고 계셔야 돼요. 무기력, 무력이란 뜻이죠. 무기력의 감정을 강화시킨다. 그리고 약화시킵니다. 그들의 자신감을. Also, reinforce라는 동사와 뒤에 나와 있는 undermine라는 동사의 병렬구조 좀 보시면 되겠죠. The words that are not spoken. 뭐 되지 않는? 말해지지 않는 이 말들은. 입 밖으로 꺼내지지 않는 그 말들은 뭐할수 있다?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입 밖으로 꺼내지는 those 말들보다 말들만큼 맞아요. 앞에 나와 있는 words that are not spoken이라는 표현이나 위에 나온 말도 non-verbal message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those라는 말도 역시 뭐 말해지는 그러한 words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쵸? 여기서 나와 있는 that are 다음에 나와 있는 거 뭐? 뭐 생각될 수 있겠어? 당연히 meaningful이라는 형용사 형태 들어갈 수 있겠지. 아, 미안해, 미안해. spoken이란 말, TP 형태가 생략돼 있겠죠. 여기요. 여기 those라는 표현 앞에 나와 있던 words라는 표현을 그대로 바꾸고 있는 말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A useful clue to something that is avoided. 문장에서 주어는 clue입니다. 동사 형태에는 is라는 표현이야. 그치? 자, a useful clue to something. 어떤 것에 대한 유용한 단서입니다. 어떤 건데? That is avoid. 피해지는. 이 피해지는 어떤 것에 대한 유용한 단서는 is the unanswered question. 뭐다? 대답되지 않는 질문이다. 회피되는 것에 대한 유용한 단서는 바로 대답되지 않는 질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이런 거야. 내가 너한테 뭐 물어봤는데 얘가 대답을 안 해. 그러면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 이런 내용이겠지. Not answering a question.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 것은 may indicate.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근저에 깔려 있는. 그치? 어떤, 잠재적인 그러한 두려움, 뭐, 죄책감, 그 다음에 당혹감, 부끄러움, 그리고 혹은 또 다른 other 나와 있으면, 뒤에 보세요. 다른 unpleasant한. 그치? 어떤 기쁘지 않은 감정이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사실 이 글의 가장 중요한 문장은 여러분 6번 문장이었습니다. 6번 문장, 아까 이게 선택지 4번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었죠? 이 문장이 주제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장은 우리가 서술형으로도 한번 꼭 써보시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meaningful 하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meaningful 했다가 밑줄 쳐놓고 빈칸으로 뚫어놓으셔도 아주 좋은 선택지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3번 문장이 있죠. 3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however 있었던 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삽입으로 빼놓으셔도 아주 괜찮은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빈칸을 뚫어놓자면, 굳이 뚫어놓자면 1번 선택지에 non-verbal messages 이 부분에다가 빈칸을 뚫어놔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총 8개의 문장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순서 한번 나눠볼게요. 1번 문장부터 2번 문장까지 한번 갈게요. understand athletes 까지. 자, words however 3번 문장부터 3번 문장 끝까지만 갈게요. feedback loop 까지요. 4번 문장부터 5번 문장까지 갈게요. self-confidence 까지. 그 다음에 words부터 맨 마지막까지 총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적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오른쪽 위에 말로 한 것과 말로 하지 않는 것이 드러내는 의미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가볼게요. 비언어적 메시지는 말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와 표현을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정도까지가 이 글의 요지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가장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언어적인 메시지는 언어적인 메시지, 그냥 말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와 표현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가 3번 문장의 요지다라고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번 볼게요. 자, 문맥에 맞는 낱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는, 그치, 옳은 낱말 고르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봅시다. 오늘날 연구는 점차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냐면 접속사라는 걸 보여주겠지. 많은 non-human being, 어떤 사람들이? 아, 어떤 사람들이래. 뭐, 비인간이, 그치? 많은 존재들이, 인간이 아닌 많은 존재들이 느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라고 나와있지. 여기서 대또 접속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었어요.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였어? 그럼 정확하게 많은 인간이 아닌 존재도 뭐할수 있다? 느낄 수 있다, 감정을. 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Elephants. 뭐니?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는 appear to, 뭐뭐처 하는 것처럼 보인다.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 뭐를? 슬픔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코끼리 그 장례식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그쵸? 들어본 적 있나요? While, 화면에 돌고래들과 고래들은 즐거움을 표현합니다. Something much like it 라고 나와 있죠? 그와 같은 것을. Parrot이라는 것은, 이건 좀 짜증, 좀 웃기지 않니? Parrot can become unhappy. 이 형식 동사 뒤에 주격보와 unhappy 하고 나와 있을 거야. 앵무새는 여기서 아래 해석을 되게 재밌게 해놨더라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아, 기분 나빠. 앵무새가, 그렇지? 그리고 이 pigs와 cows는 can become이라는 표현 계속 생략되어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요. 이 자리에요. 이 자리에요. 돼지와 소들은 terrified, 겁에 질릴 수도 있고요. 치킨들은, 그치, 닭들은 슬프게 될 수도 있고요. 이 monkey들은, 원숭이들은 겉보기에 당혹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지. 이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시를 여러 동물로 들어놓고 있죠. Experiments have shown that, 오케이, 어떠한 연구들은 보여줬습니다. 접속사라는 걸 보여줬나 봐. 아직 안 끝났네. Rat become agitated 하고 나와있어.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와있는 agitated 무슨 말이야? 동요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동요하게 될 수도 있다란 말이야, 쥐들이. 맞아? 당혹스러워하는 느낌이, 뭐지? 이런 느낌이 동요하다라는 느낌이겠지? 뭐 했을 때? 봤을 때. surgery. 어떤 수술을 봤을 때요. 수행되는. 누구에게? on other bats. 다른 쥐들에게 수행되는 실험을 봤을 때. 동요한다. 뭐야? 내 친구가 죽네? 이러면서. 그리고 또 다른 예시야. When presented with the trapped lab mate.
갇힌 실험실 동루야. 그치? 실험실 동루에게 동루가 PP 되었을 때, 보여주었을 때, 제시 되었을 때, 그리고 초콜릿이 제시가 되었을 때, 그들은 will free하게 합니다. 자유롭게 합니다. 그들의 caged brethren, 형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갇힌 형제를 자유롭게 합니다. 뭐 하기 전에? 먹기 전에요. 같이 먹자. 인간보다 낫네요. 그쵸? 오, 이건 되게 감동적인, 나만 그랬나? There's even evidence. 심지어 어떤 증거도 있습니다. 어떤 증거냐면, rats가 take pleasure in being tickled. 어떤 기쁨을 느낀다고요. 뭐 하는 데 있어서? in being tickled. 뭐? 간지럼을 먹을 때. 간지럽히는 게 아니야. 간지럼을 당할 때야. 알았어? 간지럼을 당하는데 즐거움을 느낀다라는 증거도 있습니다. 여기서 대신 동격이 되시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구조가 오겠죠. 자, none of this. 이중 어떠한 것도 will come 오지 않습니다. 놀라움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문장에서 none 하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로 보시는 게 맞겠죠? 놀라움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pet 소유주들에게. 혹은 anyone who has observed. 어떤 사람들? 관찰했던 사람들이야. 사실상 어떤 종류의 동물들을 아주 긴 시간 동안 관찰했던 이 어떤 누구에게라도 놀라움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라는 거지. 거북이는 나잘 모르겠다. 아주 오랫동안 키워봤지만 거북이가 감정을 표현한지는. 아! 내 손을 문 적은 있어. 아주 어렸을 때였던 것 같거든. 중학교 때인가? 손을 한번 장난으로 줘봤는데 물려가지고 손이 이렇게 패였었어, 이렇게. 네, 빨강귀 거북이. 그 엄청 위험한 중국종이죠.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원래 그 빨강귀 거북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요런 거 하나 먹거든? 몇 개, 한 3개, 4개 정도 주면 먹거든요? 근데 우연찮게 그 앞에서 소보루빵 먹다가 떨어뜨렸는데 소보루빵을 먹더라고. 그리고 뭐지? 해가지고 밥도 줘봤는데 밥도 먹어. 다 먹어, 쟤.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그것도 진짜 아예 생각 없이 이렇게 귀엽다 귀엽다 하는데 여기를 진짜 선생님 손 여기 손날을 물었는데 여기 이렇게 뜯어져 나갔었어. 오! 짜증이 났던 거지. 그랬었을까? 자, 과학이라는 것은 rediscovering what Charles Darwin in his book The Expression of Emotion in Man and Animals. 자, 이 과학이라는 것은 다시 밝혀주고 있습니다. 뭘 밝혀주고 있냐면 선행사 없어. 그러니까 what 이라는 관계대명사 but 이라고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와 있죠.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어디? The Expression of Emotion in Man and Animals라는 책에서 concluded 결론을 내렸던 것을 다시 밝혀주고 있습니다. 뭐 어묵본척해서. 그게 뭐냐면 뭐라고 너무 무서웠네 방금. 뭐라고 결정을 냈냐면 what the variation between 차이입니다. 뭐와 뭐 사이? 인간과 다른 종들 사이의 차이입니다. In their capacity to feel an expression, express emotion. 오케이.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에 있어서의 인간과 다른 종들의 차이는 바로 어떤 차이다? 뭐에서의? In degree. 정도에서의 차이다. 뭐가 아니고? 종류에서가 아니고. 종류는 같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였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이 있죠. Difference in degree rather than in kind. 이 녀석은 우리가 빈칸으로 한번 뚫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러분 아까 none of 있었던 6번 문장이 있을 겁니다. 이 6번 문장이 none of부터 여러분 time까지는 우리가 삽입으로 한번 빼놓으셔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감정을 소유할 수 있다. 대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